오늘 첫 경기 정근대 정근전으로 진짜 화끈하게 폭군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재동 선수가 정말 가뿐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와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재동 선수. 네. 네, 폭군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때 왜 뭐 성군으로 불렸었기도 잠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나는 그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역시 폭군이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게임 스타일이 좀 폭군에 좀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 별명도 그냥 폭군이 더 좋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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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영상을 지금 틀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재동 선수가 없을 때도 빵 터졌었지만, 본인이 이렇게 직접 있다 보니까 더 신선한데,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전에, 이번에 봤었는데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영상이. 네네. 근데 제가 제 분량이 좀 많아서 좀 좋았고, 다시 보니까 또, 그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능에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이재동 선수가 어쨌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면은 계속해서 이번 시즌 내내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뭐 이렇게도 편집하고 저렇게도 편집해서 계속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뭐 가능할까요? 뭐 어쨌든 제가 한 경기니까 뭐 많이 나오면 좋은 것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PD님들이 앞으로 계속 여러모로 다각도로 쓰겠다고 합니다. 네, 역대 네. 한 뭐 13년 정도 경기 내용 내적인 예능으로는 네. 네, 단연 1위예요. 최고 1등, 1등, 네, 1등. 네. 제가 보니 단연 베스트 넘버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개인적인 궁금함. 이재동 선수는 그래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 적립식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놓고 계신가요? 뭐, 그렇게. 이번 뭐 제가 경기를 한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그냥, 아니고 그냥 뭐 조금? 예. 예. 아유 그래요. 지금 현재 다승 공동 1위잖아요.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김민철 선수하고 공동 1등이 됐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1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김민철 선수하고 지금 묘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는 욕심을 많이 내고 있고요. 이제 얼마 경기가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경기 전승해가지고 제가 꼭 1등 뭐 저그 부문에서는 1등을 꼭 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김민철 선수가 아마 이 경기 보고 있어요. 김민철 선수도 똑같은 생각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민철 선수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경기 잘 보고 있고요. 네.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살살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뭐 그냥 뭐 같은 적으니까 되게 네. 응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여유 있는 폭군. 자, 근데 지금 8게임단이 계속해서 남은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계속 다 승리를 좀 거둬야만 포스트 시즌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오늘 경기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경기는 뭐 일단 무조건 승리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남은 경기도 사실 전승으로 꼭 저희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서 그 무대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동 선수,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재동이 일단 물꼬를 터줘야 8게임단도 그때부터 승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피를 돌게 만들어줘야 8게임단이 확실히 이후의 경기에서도 막힘 없이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또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글링 컨트롤을 보니까 확실히 예전만큼의 어떤 컨디션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글링 컨트롤로 이득을 많이 보면서 시작을 했죠. 맞아요. 네. 그 약간 상대방이 빈틈있을 때 다른 것을 물고 늘어지는 게 이재동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슬럼프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 들어서의 경기에서 뭐 재밌는 경기가 할 때도 있지만 판단력이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것이 제 8게임단에게는 호재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동 어쨌든 8게임단 바쁘거든요. 갈 길이 왜 포스트 시즌 이재동도 그리고 8게임단도 가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기분 좋게 일단 1승 체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트 그라운드 제로로 넘어가게 될 텐데 자 이제 양 팀의 두 번째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고레이스의 두 번째 카드는 김구현 선수입니다. 자 김구현 선수가 공고레이스에 딱 입단을 하면서
그때 진짜 좋은 성적 많이 거뒀었는데 가장 최근에 3연패 기록하면서 공분도 덕분에 분위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 2라운드 때는 4연승을 달리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줬기 때문에 네, 공군 에이스가 5위에서 6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 순위를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뭐 김구현 선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순위가 뚝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경기력도 그렇게 이제 예전만큼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다시 한번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김구현 선수의 폭발적인 경기력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이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럼요. 게다가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 김구현의 활약이 지금 절실한데요. 상대는 그렇다면 8게임단의 마카드 바로 프로토스 김재훈 선수예요. 지난 STX전의 패배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을 김재훈 선수입니다. 이겨서 그 빚을 갚고 싶을 겁니다. 네,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스스로 상대방에게 패배하는 그런 선택을 몇 차례 하면서 경기를 졌었단 말이죠. 네. 사실 좀 충격적인 패배였었고 당연히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를 놓친 김재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중후반에서 유리해졌을 때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고 승리를 움켜쥐는 그런 경기를 오늘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게임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연승의 분위기를 STX전까지 계속 이어갔고 포스트 시즌의 가능성을 분명히 높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삐끗했던 것이 진짜 8게임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은 감독도 선수들에게 정신 차려라 끝까지 절대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그라운드 제로에서 두 선수가 같은 종족전을 하게 되는데 김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같은 종족전 프로토스전을 4번에서 3승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2승 3패입니다. 승률면으로 봤을 때 같은 종족 싸움은 분명히 김구현 선수가 잘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김구현 선수가 3연패를 나오고 있다는 거. 네. 네,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최근의 분위기 그러니까 김구현 선수가 공군 에이스에 딱 들어왔을 때의 그런 패기 공군도 진짜 포스트 시즌의 가능성을 저희가 충분히 엿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김구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공군 에이스의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김구현 선수의 활약 덕분에 이번 공군 에이스 아직까지 포스트 시즌이 완전히 날아간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 경기부터 전승을 하면 되는데 김구현의 합류로 그런 것이 이제 손에 잡힐 때 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김구현의 이러한 부진 이런 것이 팀의 패배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연패 끊을 때가 됐습니다. 김구현 네. 선수. 아 근데 이 상대하는 김재훈 선수도 오늘 그 어떤 각오보다도 가장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선수 모두 다 집중해서 경기를 정말 승리로 만들어야 할 텐데 과연 그 승리가 양 팀의 어느 선수에게로 돌아갈지 두 번째 세트에 준비해줬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로 지금부터 떠나보시죠. 경기입니다. 먼저 공군 에이스의 김구현 선수의 진영이죠. 연패가 이어지고 있어서 김구현 선수 입장에선 연패를 꼭 끊어야만 하는 상황. 옥색 저그 옥색 프로토스 예. 자 그리고 대각선 방향 김재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흰색 프로토스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종족 한번 잘못했다가 네. 유승원 회사를 지금 옆에서 비웃고 있어요. 네, 네. 저그대 프로토스전이 중계가 좀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네, 저는 일단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네, 네 이승원 회사는 네. 네. 웃음이 사실... 역시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네. 네. 참, 네, 네. 다 웃었어요, 이제? 네, 네. 5승 2패, 5연승 중입니다. 시즌 1에서의 맥전적이 이렇고요. 네. 예, 제8게임당 같은 경우 5승 7패에서 2연승.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구현 선수 같은 경우는 김성현, 김대엽, 신상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3연패입니다. 네. 네, 공식전은 2대2 동률이네요. 그만큼 양 선수 모두 다 팽팽한 그런 느낌. 사실 김구현 선수도 패배 끊기 위해서 굉장히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최근에 정말 각성 뭐 이런 말씀들을 가끔 드립니다. 김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그리고 오늘 경기를 승리로 연결을 지어야만
팀원들에게도 또 코칭 스텝에게도 좀 이렇게 체면이 쓰는 터라 오늘 경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딱 붙어 계시네요. 네, 네, 그렇죠. 절대 춥지 않죠, 이러면 겨울이라도. 그렇습니다. 한겨울도 마음이 따뜻하면 몸도 온도가 체감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이승원 해설이 네. 그래서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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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없네요. 네. 김재훈 선수가 네. 1라운드 때 굉장히 못했죠. 1승 4패였는데 2라운드 때 좀 잘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이. 팀의 어떤 그 예. 분위기도 좋게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지난번 경기는 뭐 역전패였고 굉장히 다시 생각해봐도 속쓰린 이런 상황이긴 해도 3라운드 때, 그러니까 2라운드 때의 분위기를 3라운드 때 이어갈 가능성 아직까지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쵸.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팀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선수이니만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네. 지난 패배가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김재훈 네. 선수의 분위기가 딱 맞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좋았었는데 또 예,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8게임단 입장에선 더 속이 네. 쓰릴 텐데 자, 오늘은 어떨지 일단 김재훈 선수는 가로로 프로를 보내고요. 네, 되게 좀 극적인 상황이었죠. 2대2 동률 상황에서 마지막 세트에 나와서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 가다가 패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자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럼요. 경기만 이겼으면 팀이 승리를 거두는 건데 네, 자신의 좀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연승을 안겨주고 자신에게 팀에게는 패배를 안겨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 경기만큼은 정신무장 단단히 하고 김재훈 선수가 임할 것 같습니다. 선수로서 가장 속상할 때가 그럴 때일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팀이 예, 여유가 없어졌죠. 예. 상황상 예, 최소 5승 1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자력으로 마음 편하게 가려면 6전 전승을 기록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김재훈 선수 자신의 손으로 이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좋게 만들어주고 또 이재도 선수는 이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이겨주는 그런 느낌을 심어주고 있어서 이럴 때 김재훈 선수가 딱 거기에 이제 왼팔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팀을 지키고 줘야 됩니다. 네. 예. 아오. 몸을 흔들면서 상대방을 도발하고 그 다음에 본진화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웨이브가 프로브 네. 웨이브가 네. 오, 유연해요. 오늘 김재훈 선수의 음악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네. 음악 듣자마자 춤을 추고 싶어지게 만드는 네, 그런, 네. 그 정도 일단 지난번의 경기 이후에 네, 역시나 컨디션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럽 프로브 예. 예. 자, 쭉 한번 돌아보고 모델처럼 그리고 나가네요. 야, 볼 건 일단 다 봤고요.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왔죠. 예. 네, 질럿의 숫자, 드래곤이 나오는 양, 여러 가지 테크트리 타이밍까지 모든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일단 이제 김재훈 선수가 기분 좋게 딱 맞춰하면서 약간 더 이제 게이트웨이 두 개까지 늘리고 살짝 드래곤의 숫자 맞춰주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3게이트. 3게이트, 김구현. 네, 먼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 노멀한 빌드,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일단 김구현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심하는 틈을 좀 찔러보겠다라는 이런 계산이고요. 김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정찰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것을 할지 머릿속으로 대충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그 그림과는 좀 어긋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김재훈 선수가 프로브를 통해서 정찰을 하고 그리고 빠져나갔는데 바로 게이트를 올렸거든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김재훈 선수가 약간 판단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빈틈을 김구현 선수가 찌를 수 있습니다. 상대도 나한테 정찰을 당했기 때문에 상대도 분명히 노멀한 빌드를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있는 병력으로 맞대응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센터 쪽까지 멀리 나왔다가는 이렇게 멀리 나왔다가는 3게이트에 잡아먹히면서 경기가 끝나요. 그럼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정찰 노력해봤습니다만 일단 김구현 막았고요. 네. 일단은 멀티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다가와주고 그 병력을 잡아먹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상황이겠지만 역시 김재훈 선수가 그런 것에 낚이지 않는 네. 네,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체제 자체가 김재훈 선수는 2게이트 드래곤을 생산해주면서 압박 그리고 멀티 리버 생산 뭐 이렇게 해주는 반면 김구현 선수는 아예 극단적인 전략을 짜왔죠. 자, 근데 예. 센터 쪽에서 만나죠. 3, 자, 일단 드리블 숫자가 바로 네? 병력이 자신보다 많거든요. 아, 이건 게이트가 놀라서. 예, 게이트가 조금 더 많구나라고 이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지금 됩니다. 네. 거예요. 이거 볼 것도 없이 지금 뒤로 빠지면서 로보틱스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드래곤 숫자 맞추고 컨트롤로 약간 좀 재미를 보겠다라는 건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질럿 네. 하나만 딱 근데 계속 쫓아가나요? 예, 분명히 이제 3게이트 게이트의 어떤 그러니까 당장 게이트를 조금 더 일찍 지었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유닛의 숫자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이 유닛으로 상대방의 유닛들을 좀 잡아먹고 압박을 가한 다음에 멀티를 빨리 하는 이런 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 더 맞게 드래곤이 바로 합류가 된 네. 김재훈 선수입니다. 예, 요거 빠져야 되는데요. 아, 너무 예. 우리 그런데도 그냥 맞서 싸웁니까, 김구현? 네, 체력
없는 드래곤만 참 잡아줬고, 네, 일단은 드래곤 3개를 더 찍어올 수도 있었지만 그거 자원을 아껴서 앞마당 멀티를 바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주 움츠러들게 만들면서 아주 이렇게 뭐 능수능란한 그런 운영의 스타일을 좀 선택을 했는데, 이러면서 리버 타이밍만 잘 맞춰주면 네. 김구현 선수는 안전하게 막고 자원도 많고 게이트웨이도 이미 많고 네. 경기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괜찮은 빌드입니다. 아, 예. 세 박자 다 맞추는 거예요. 노련하게 김구현 선수가 플레이를 하네요. 정찰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지금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로 봤을 때 가장 예측하지 못하는 빌드를 먼저 선을 보여서 상대방을 좀 당황시킨 다음에 주도권을 빼앗고 그 주도권을 빼앗은 상태에서 멀티를 조금 더 일찍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찰을 당했다라는 것을 역용하는 김구현 선수의 굉장히 좀 고단수 예, 좀 노련한 예, 이런 그 플레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김구현 선수가 연패 당하면서 예, 마음가짐을 독하게 좀 먹고 온 것 같은데요. 지금 김재훈 선수가 리버가 먼저 나온 것만 하더라도 상대방의 압박과 그런 3개의 1대 플레이 약간은 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불리한 쪽이 예, 수비에 약간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물론 리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대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김구현 선수가 현재 분위기 괜찮습니다. 네. 네. 지금 심리 상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셔틀이 먼저 안 나오고 리버가 나왔거든요. 상황이 자신이 주도하고 있으면 무조건 옵저버로 상황 상대를 보고 셔틀 그 다음에 리버가 나옵니다. 바로 떠날 수 있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리버만 나가야 되니까. 리버가 아,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상으로 봤을 때 일단 막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리버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김구현 선수가 3게이트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좀 수비적으로 돌려놨다는 얘기가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민 해설이 이야기 해준 대로 역시 김구현 선수가 조금 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김구현 선수는 이적의 8년 지는 건 좋아요. 자신이 한번 열쇠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막아야 되는 건데 예, 김재훈 선수는 이제 입구적의 파일런도 짓고 리버도 먼저 생산하면서 약간 더 수비적이긴 하지만 예, 리버 셔틀이 이제 나오면서 예, 약간 지금 자원이 적었던 것을 병력 상황과 컨트롤로 잡아낼 수 있는 일단 이런 김재훈 선수의 컨트롤을 재팔게 한다는 믿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가장 최근에 또 경기에 있어서의 트라우마가 김재훈 선수에게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경기를 안정적으로 그래서 승리까지 상대방의 지지 받아내는 그 타이밍까지 김재훈 선수는 경기를 풀어나가고자 원할 거고요. 예. 자, 김구현 선수의 병력들은 일단 센터 지나서 올라갑니다. 네, 최근에 좀 불에 데인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 불이 날 것 같은 상황만 되더라도 굉장히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뒤쪽에서 연기만 나 또 네. 놀라죠. 예. 그렇기 지금. 때문에 조금 이 공격적인 선택을 김구현 선수가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수비해야 예, 되는 쪽이 아닌데 네. 반대의 상황이 지금 놓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김구현이 한 번 더 압박을 가면서 상대방의 프로브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네? 그러면 자신은 꽃이 이 병력을 살려가면서 자신은 투카스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샷들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견제 갑니다. 이거는 김구현 선수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나머지 병력은 살짝 주병력 끌어내는 역할만 하는 거고 여기 예. 여기서 성령에서 대박이 일발 이게 지금 셔틀이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센터를 가로지르는 아~ 자 김재훈이 올인 가야 돼. 예. 자 그러면 김재훈 선수가 선택을 했어요. 갑니다 지금 네. 내려오고 있어요 김재훈도. 예. 병력을 지금 빼야 될까 안 빼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김재훈 선수 여기서 머뭇거리면은 안 되죠. 자 브라보 네 셔틀 아직도 살아있고 그래요. 네 입구적인 파일런 곳곳에 지어주면서 한 번만 막아내면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들어오기 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에 리본 하나 있어요. 셔틀 들어갔던 타이밍이 상대방이 좀 고민하게끔 만들어주는 자 여기 이거 리본 투기 네 리본 투기 지금 단순 활용을 지금 이미 가지면 이기만 합니다. 네 안돼 자 리본 투기 자 리본 와 아직 놀라요. 예 아직 놀라요. 한 번 잠수하면은 네, 김재훈 선수가 이 리버를 써요. 리버 죽었어요. 그리고, 자, 리버 수비 리버 예, 돌아왔어요. 수비 리버 한 번만 더 치료 없다. 이미 치료 없어요. 자원 차이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예. 뒤로 빠지면 끝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리버 한 개 더 나오네요. 네, 트리버가 나오면서 진짜 그 상대방의 또 리버가 하나라도 살아 있었으면은 김재훈 선수가 여기서 100% 밀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리버가 죽었고 상대가 리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질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도 김재훈 선수가 참 잘하는 것은 예, 러시를 가면서도 프로브 수를 계속 생산해주면서 잘 맞췄단 말이죠. 네. 이런 건 참 잘하는데 그래도 김구현의 셔틀이 스피드업이 끝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견제 여지가 남은 쪽이 김구현이고 상대방 셔틀을
잡았었는지는 저 확인을 못했었는데 일단은 예? 리바 한 개 태워서 다시 한번 김재훈이라면 아 김구현이라면 떠나야죠. 그럼요. 예. 아 셔틀의 고개사. 사랑해요. 예.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진이기 때문에 드래곤의 게이트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셔틀 출발했어요. 네. 정말 그 김구현 선수의 그 견제와 그다음에 이제 수비 이런 것도 좋았습니다만은 김재훈 선수가 그 상황에서도 빼지 않고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들이닥친 것 이거는 정말 아 아주 그 아, 힘있는 판단이었고 그걸로 이제 김구현 선수를 살짝 당황시켰었거든요. 네. 야, 이것까지 잡아내면은 하지만 이거? 셔틀하면 김구현 네? 박살나갈지 김구현 예. 셔틀이면 왼쪽에 붙죠. 왼쪽에 붙어서 뽑아요. 쭉 예, 직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파고를 깨고 분명히 100%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때 왼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거는 뭐 김구현 선수의 스타일입니다. 아 메이드 그 김구현인데요. 자, 여기서 한방 쏘고 예. 다시 본사까지 오늘 잘 터지네요. 네. 리버 에스케럽이 예. 첫발 굴발나고 그 다음 계속 들어가요. 계속 꽂힙니다. 스피드업 셔틀이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 죽지도 않고 어,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힘들어 예, 원 셔틀 원 리버로 할 일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침 투 리버를 태우러 셔틀이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병령을 마중 나가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발끈해서 김재훈 선수도 내려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상대방이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렇죠. 예, 끌어당기는 거죠. 지금 김구현 선수가 네, 넘어있어요. 네, 지금 이제 프로부스만 적을 뿐이지 김재훈 선수도 한방 싸움에서 힘은 어깨를 좀 견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구현 선수는 일찍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앞마당 근처 대문 입구까지 상대방이 걸어들은 어차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진 안쪽에서 최대한 유인을 생산한 이후에 싸워도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김재훈 선수도 똑같이 갚아주겠. 아, 근데 대비가 돼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게 셔틀 지금 스피드업된 셔틀이 이득을 보려면은 김구현 선수가 신나서 센터 쪽으로 나가 있어야 아, 지금 셔틀이 딱 들어오면서 프로를 좀 잡아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텐데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는 급한 게 없으니까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문 걸어 잠그고 네. 예 상대방이 뭐 노크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정말 이제 마음이 네. 김재훈은 너무 급해요. 다크 템플러 보는 순간 템플러 테크의 계획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무조건 가야 되고 4게이트에 겨우겨우 돌리는데 그 다음 테크를 타는 것은 김재훈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자, 어떤 위에 드라마 예. 본진 입고 예. 어떤 위에 저 드라마도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자 아니 야 리버 스캐럽 네. 네. 김재훈은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운동선에 밀고 당기고 야 김구현 선수가 원하는 대로 이게 원래 김구현의 포스고 공군에이스에 들어가서 김구현이 바로 공군의 에이스 그런 느낌의 바로 이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리전부터 심리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도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김구현 선수의 스타일이 확실하게 지금은 김재훈 선수를 계속 당황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네. 병력 뒤로 빼면서 셔틀이 또 출발했죠. 그렇죠. 슈트기 그러니까 이렇게 김구현 선수는 셔틀이 신나기 시작하면 그 경기를 무조건 잡는 말릴 거거든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네. 셔틀의 랠리 포인트가 항상 상대방 진영 부근으로 찍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인데 네. 네. 지금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요. 네. 왜 빨간불 들어와도 그때부터 활약이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김구현 앞바닥에 나가지고 낚여놓고 그 다음에 본진 안쪽에 또 들어가서 프로브 싹 몰살시키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아프네요 진짜. 예. 잡을 만큼 잡았는데 더 잡으러 가요. 이게 정말 신기한 마인드를 가진 선수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잡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셔틀은 자. 말씀하신 대로 상대 진영으로 가야 직성이 풀리는데 프로브가 또 이제 상대방의 그 드라군 이동 동선을 지금 확인을 해줬고요. 네. 하이템플러가 나왔습니다. 병력의 양은 뒤지지 않는데 조합에서 약간 조합에서 밀려요. 조합에서 아 이제 광범위하게 데미지를 주는 김구현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상 김구현 선수가 많이 예. 앞서 있는 그림.
이제는 게이트웨이 막 늘어나고 예, 템플러가 질러니 위주로 찍게 되면 게이트웨이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스도 많이 모아놨겠다. 지금 템플러 다 찍은 김재현 선수인데 아 이거 정말 김재현 선수가 상황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참 힘드네요. 네, 네 뭐 정신없이 지금은 프로브 이동하면서 그 두 번째 벌떼까지 확보를 했고 게이트웨이 숫자도 많고 병력 조합도 좋고 견제도 할 수 있고 한방도 띄울 수 있고 자원적으로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 할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전투까지 아니고 이거는 거의 죽은 거예요. 그렇지 이제 얘는 그만 겁내 얘는 아, 너무 겁나는 거죠. 너무 이거는 전장에서도 완전 활약하기가 힘든 셔틀입니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센터에 나오고 있긴 한데 병력이 너무 초라하고 질럿스랑 하이템플라인 이왕까지 여기 타랑이스를 종합선물 선택 다 가시는 거예요. 예. 자 김구현 선수 아래쪽에 리버도 있고 하이템플러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합을 이뤄야 돼요. 일단 김재훈 선수는 쉴드 벗기고 그리고 드래곤들이 싸우는데 이게 싸움이 됩니까? 네, 또 이겨낸 형태입니다. 야, 진짜 중요한 싸움인데요? 김재훈! 야, 오랜만에 김구현 선수 자신의 주특기 그대로 그리고 자신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김구현 아공군 에이스의 에이스로서의 명복을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정말 그 경기가 잘될 때의 김구현 선수의 플레이는 프로토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일 경기를 가장 재밌게 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맞아요. 네, 김구현 다음 그런 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연패 끌어냈습니다. 네, 정말 그 정찬을 당한 이후에 김구현 선수의 심리전, 그 다음에 경제 타이밍 네, 한 방을 나가는 척하면서 앞마당을 가져가는 이런 그 김구현 선수의 클래스가 느껴지는 정말 노련한 플레이입니다. 네. 네, 이런 김구현 선수의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콩군 에이스가 한때 5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성적을 보였었는데요. 그 최근에는 연패를 당하면서 콩군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지만 다시 김구현 선수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로 팀의 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해냅니다. 아 김구현 표 셔틀 아 진짜 오늘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고요. 자 반대로 또 아쉬웠던 것은 김재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팀에게 좀 보탬이 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경기에서 좀 바랬을 텐데 결국 오늘 김구현 선수에게 좀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앞 경기가 K2와 SK텔레콤 T1 경기가 5세트까지 가면서 박태민 해설이 두 번째 경기가 3대0으로 갈 거다 아 이런 전출을 뽑을 것 같은데 아 절대 그런 일은 없네요. 자 한 세트씩 주고 받았고요. 자 잠시 후 정경등선에서 편집진을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